자, 뒤에는 다 고쳤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보드 리플라이 서비스, 그 라이트 서비스고요. 서비스에는 리스트 서비스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딜리트 라이트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라이트 서비스, 보드 라이트 서비스 지난번에 한번 복사해놨고요. 아시겠죠? 복사를 해놓으셨고, 그 다음에 DU는 이렇게 보드 DU가 아니라 보드 리플라이 DU로 가서 실행하세요. 보드 리플라이 DU 쪽에 가서 실행해주세요 라고 쓰셔야 되고요. 그 캐스팅할 때도 보드 리스트 그 보드 리플라이 DU로 캐스팅을 해주셔야 되겠죠. 되셨나요?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 DAO 하러 가면서 보드 VU가 아니라 보드 리플라이, 저희가 얘가 보드 리플라이 리플라이 VU 리플라이 VU 이렇게 해서 리플라이 VU를 캐스팅해서 넘기시는 걸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컨트롤러는 저희가 보드 리플라이 컨트롤러를 만들어야 되고요. 리플라이 컨트롤러 이렇게 만드셔야 되고요. 그 이게 리플라이에서 보드 지금 들어온 여기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게 보드 리플라이 리스트 서비스입니다. 보드 리플라이 리스트 서비스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보드 리플라이 DAO에서 라이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라이트 메소드, 이쪽에 라이트 메소드를 들어갔죠. 들어가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리턴되어 있는 건 인티저가 리턴됩니다. int. 그래서 인티저 태그, 인티저에 해당되는 걸 리턴해라 라고 써놨습니다. 되셨죠? 얘를 대문자로 쓴 이유는 얘가 오브젝트예요. 앞에 게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래퍼 클래스인 오브젝트를 선언해놓은 거예요. 그냥 int 선언한 게 아니라. 자, 이 정도면 다 끝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고 뜨는 거. 이제 제가 막 추가 했는데 원래 쓰던 거는 사라졌죠? 그러니까 보드 DAO나 보드 VU는 지운다. 경고 뜨는 거 지워주시면 깔끔하게 이제 소스가 다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고치시는 거는 보드 리플라이 라이트 서비스입니다. 아시겠죠? 잘 보시고 내 거 고치셔야 돼. 내 거. 업그레이드 다른 거 고치시면 안 되고. 자, 이제 컨트롤러에서, 보드 컨트롤러에서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보드 컨트롤러에 가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그 요 이름으로, 얘 이름으로 서비스를 저장해놔야 돼요. 얘 이름으로. 아시겠죠? 저장해놨는데 현재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라이트가 다 됐어요. 그럼 뭐 어디로 가야 될까요? 라이트가 다 됐습니다. 라이트가 다 되면 게시판 글보기로 가셔야 돼요. 게시판 글보기에서 와가지고 게시판 글보기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흐름을 잘 아셔야 돼요. 흐름을 이해를 못하시고 그냥 코딩 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게시판 글보기. 어디서 왔냐면 일반 게시판입니다. 일반 게시판 글보기. 글보기로 돌아간다. 돌아간다. 이때 이제 돌아갈 때 페이지 정보도 같이 가져가야 돼요. 페이지 정보. 페이지 정보도 가져간다. 가져간다. 이런 얘기죠. 되시겠죠? 페이지 정보에 해당되는 것을 가져가서 쓰셔야 됩니다. 쓰셔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쓰셔야 되고요. 그 이쪽에 이제 저희가 그 코드를 작성해서 쓰실 때에 그 투스트링 메소드나 이제 이런 쿼리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사용하실 때에 그 제가 이거를 썼나 모르겠네. 뒤에 거 없으시면 페이지 오브젝트에 없으시면 그걸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 이쪽에 그 게시판 글보기 돌아간다니까 현재 여기다가 리다이렉트를 쓰셔야 되는 거죠. 앞에다가 리다이렉트 이동해 주세요. 리다이렉트 바로 이동해 주세요. 땡땡 쓰시고요. 이렇게 쓰시고요. 되셨나요? 그 위치는 저희가 얘가 지금 URL이 이렇게 슬래시 보드 리플라이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리플라이 되어 있고 여기 같은 위치로 가시면 안 돼요. 가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슬래시부터 쓰셔야 돼요. 슬래시 보드 뷰.2에 가라 이렇게 시키는 거죠. 뷰.2에 가세요 라고 시킵니다. 이게 요거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넘버도 넘기셔야 되고요. 넘버는 뭘까요? 그래서 넘버는 뭘까요? 넘버 이렇게 뭘까요?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저희가 요거를 받을 때 이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실 때에 그 페이지 이 리플라이 페이지를 맨 위에서 이렇게 넣어놨던 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아시겠죠? 넣어놔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쓰셨는데 여기 리스트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아 보드 컨트롤러 고치고 있네요. 이런 예. 이런입니다. 이런. 페이지가
예, 지금 보드 컨트롤러가 됐어요. 보드 리플라이 컨트롤러를 고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일반 게시판으로 글보기로 돌아간다 아닙니다. JSP 정보입니다 이거. 네. 그래서 항상 이게 잘 보셔야 돼요. 파일 같은 거. 일반 게시판 글보기 예나되는 그쪽으로 가고 있고. 예. 여기 전 요거 전체 줄을 지우면 되겠네요. 됐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이건 닫을게요. 리플라이 서비스입니다. 제가 이거 서비스가 아니라 컨트롤러, 리플라이 컨트롤러이고요. 그 제가 여기 페이지 오트를 여기에 집어넣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한다. 아시겠죠? 그 이 안에는 넘버도 있습니다. 넘버에 해당되는 정보도 있어가지고요. 넘버 넘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쭉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서 그 저희가 라이트를 하잖아요. 리플라이 라이트를 쓰시면 어디로 이동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데 이제 데이터 수집부터 이제 진행을 하셔서 이제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맨 끝에는 리라이트 쓰시고 리스트2가 아닙니다. 뷰점 들어가셔야 되죠. 뷰점 들어가시려면 필요한 거 그 JSP에 리렉트를 붙여서 사용하는데 뷰점 들어가시면 일반 게시판에 이쪽 들어갈 때 URL이 이겁니다. 이거 슬래시 보드 리플라이기 때문에 이 같은 위치면 안 돼서 그 바로 이제 여기다가 슬래시 보드 슬래시 리스트점 뷰점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셔야 되고요. 이해되시겠죠? 맨 위에 슬래시가 붙었으니까 맨 처음부터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HTTP 슬래시 거기서부터 찾아서 이제 계속 붙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시고 퍼페이지 넘이나 이런 것도 붙여야 되는데 이제 넘버 붙여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 물음표 쓰시고요. 여기다 이제 넘버를 붙여야 됩니다. 넘버. 이꼬로. 넘버는 이제 페이지 오뷰트 안에 있어요. 페이지 오뷰트 안에 있기도 하고요. 그 넘버를 꺼내진 않았네요. 꺼내진 않았고, 여기 페이지 오뷰트 안에, 그 여기 리플라이 페이지 오뷰트 안에 보시면 그 이 안에 그 넘버가 있습니다. 넘버. 이 페이지 오뷰트를 클릭해서, 여기 리플라이 페이지 오뷰트를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 넘버가 있잖아요. 그죠? 글번호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제 넘버를 추가시키면 된다. 여기서 플러스 쓰시고요. 페이지 오브젝트 안에 보시면 페이지 오브젝트 안에 보면 .get number 넘버를 이렇게 받아내서 처리를 하시면 된다. 넘버를 추가했습니다. 아시겠죠? 추가하셨고 그 다음에 플러스 네 넘버는 됐고 increase 하시면 INC 계속 붙여서 N 쓰시고요. INC 입구로 increase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합니다. 아시겠죠? increase 안 해요. 댓글만 썼기 때문에 댓글이 그래서 0입니다. 0 increase 하지 말라고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정보 붙여야 됩니다. and 쓰시고 페이지 정보와 댓글 페이지 정보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쭉쭉쭉 전부 다 붙여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and 쓰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페이지 오뷰트 안에 보시면 페이지 오뷰트 안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뭐 쿼리, 나 쿼리 이런 거를 썼나 안 썼나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있으셔 가지고 그 not page query, 그 page query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다. 그 댓글을 썼기 때문에 그 페이지는 그 여기 해당되는 페이지는 없고요. 그래서 reply per page number에 해당되는 것을 넘겨서 처리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리턴에서. 근데 저희가 그 쓰실 때에 이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둔 거는 이렇게 여기 바로 아래에서 만들어 둔 거는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리플라이에 대한 정보 페이지 정보를 넘겨야 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만들어 둔 거고요. 글 등록을 했으니까 이제 그 페이지 댓글을 등록을 한 게 했으니까 페이지는 1페이지로 가셔야 돼요. 댓글에 해당되는 것은. 그래서 페이지를 빼고 리플라이 페이지를 빼고 요거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 get not per page query를 붙여야 되고요. 붙이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거는 어떻게 하지? 이런 얘기예요. 붙여서 그 일반 게시판의 페이지 정보는 어떻게 하지? 이해되시죠? 예, 페이지 정보는 어떻게 하지? 그거는 이제 페이지 오뷰트 안에 있어요. 여기 맨 위에 페이지 오뷰트 안에 여기 안에 요거 안에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거를 써가지고 이제 붙이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써서 이제 사용을 하고요. 얘는 나중에 붙이겠습니다. 여기 데이터 붙일 때마다 주시고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계속 붙이셔야 돼요. 그냥 플러스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정보에 해당되는 것을 붙이시는데 페이지 정보를 붙일 때 n 붙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쓰시고요. 페이지 오브젝트 안에 보면 페이지 오브젝트
오브젝트 안에 보면 점 다음에 getPage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getPage 오브젝트. 쿼리 아니고요. getPage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요게 지금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해 보시면 요게 지금 이제 일반적인 페이지 오브젝트예요. 그 페이지 오브젝트에 있는 것을 찾자. 요게 지금 일반 게시판의 페이지 오브젝트입니다. 아시겠죠? 일반 게시판의 페이지 오브젝트를 꺼내요. 꺼내셔서 일반 게시판의 페이지 오브젝트를 꺼낸다. 꺼내시면 그 안에 보면 페이지 정보를 출력하는 그 get query가 있습니다. get not query 페이지 not 페이지 정보도 붙여야 되니까 페이지 query. 일반 게시판은 페이지 정보도 붙여야 돼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근데 and는 안 붙여 있어요. 그래서 n을 붙여주셔야 되고요. n 붙인 다음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세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이 페이지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not page query. 요거는 이제 댓글이고요. 요거는 그 일반 게시판에 요거 페이지 오브젝트의 get query는 컨트롤 키 누르면 리플레이 페이지입니다. 리플레이 페이지 퍼 페이지고 이런 게 붙어 있어요. 넘겨라. 검색은 없기 때문에 검색은 안 해놨습니다. 아시겠죠? 검색은 없고요. 그래서 리플레이 퍼 페이지로 넘겨라. 만약에 이제 이게 페이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수정을 하면 페이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정 삭제는 페이지가 필요한데 수정한 경우에는 같은 페이지에 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리플라이 페이지를 이렇게 넣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아시겠죠? 되시겠죠? 자, 요거는 이제 요거는 요 밑에 요게 해당되는 것은 일반 게시판에 일반 게시판 요 꺼낸 게 일반 게시판입니다. 겟 페이지 오브젝트가 일반 게시판에 페이지 정보 붙이기 이렇게 붙여서 넘깁니다. 붙이기를 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일반 게시판 댓글에 댓글이죠. 얘는 댓글에 페이지 정보 붙이기를 하는 거예요. 되시겠죠?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붙일 게 많죠? 되시겠죠? 이거 안 쓰면 이제 엔코딩도 해야 되고 귀찮습니다. 검색했던 것 중에서 엔코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거는 이제 그 페이지 정보하고 검색 정보 같이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앤 검색 정보입니다. 검색 정보. 검색 정보도 같이 이제 붙입니다. 페이지 정보도 붙이고 검색 정보도 붙이고 댓글은 검색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검색에 해당되는 건 없고 페이지 정보만 붙여가지고 넘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쓰시고요. 자 이제 위에 실행되는 거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셔야 되는데 댓글을 썼어요. 타이틀이 없어요. 타이틀. 타이틀은 없으니까 지웁니다. 아시겠죠? 지우시고요. 컨텐츠 있어요. 라이터 있어요. 패스워드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예, 댓글이 그 내용, 라이터, 비밀번호 되셨나요? 그 다음에 그 넘버가 있는데 넘버는 어디 있냐면은 이제 페이지 정보에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에 있으니까 페이지 정보에서 꺼내가지고 이제 바로 집어넣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세요. 이해되시겠죠? 그 넘버는 수집을 안 했어요. 넘버를 수집 안 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요? 페이지 오브젝트에 있어요. 아시겠죠? 거기서 꺼내가지고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그 보드 부여가 보드 부여가 아니라 보드 리플라이 부여가 되는 거죠. 리플라이 부여로 만들어라. 리플라이 부여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요. 생성도 리플라이 부여로 생성해 주시라 했습니다. 타이틀이 없으니까 지웁니다. 지우시고 넘버 수집을 하셔야 돼요. 부여.setNumber 넘버를 세팅하셔야 되는데 얘는 어디 있다고요? 페이지 오브젝트에 있다고요. 아시겠죠? 페이지 오브젝트 페이지 오브젝트 안에 .getNumber 이렇게 넘버를 꺼내시면 됩니다. 꺼내셔서 집어넣는다. 되시겠죠? 그래서 넘버 수집했어요. 이거 뭘 보고 맞춰야 돼요? DAU의 쿼리랑 맞춰야 돼요. 쿼리. 필요한 데이터를 물음표로 다 써놨기 때문에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set 넘버 맞췄고 컨텐츠 맞췄고 그 다음에 라이터 맞췄고 패스워드 맞춰놨어요. 되시겠죠? 그럼 이제 데이터 세팅할 때, DAU 데이터 세팅할 때 1번 넘버, 컨텐츠, 라이터, 패스워드. 이게 지금 여기다 데이터 세팅해야 되니까 한 개라도 비어 있으면 다 난 널입니다. 난 널이기 때문에 한 개라도 비어 있으면 인서트가 안 돼요. 아시겠죠? 오리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다 수집을 해야 돼요. 다 수집했고요. 근데 수집은 넘어오는 거는 3개만 넘어오고 이제 넘버는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그 넘버도 넘어오는데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수집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겟 넘버에서 넘버를 세팅해 주시면 되고 됐습니다. 그리고 얘 부여를 이렇게 넘기시면 되네요.
가로 열고 닫고 사이에다가 넘겨서 사용하시면 되고, URI는 얘가 URI가 뭐가 들어와요? 요게 들어와요. 요게. 요게 들어오는 이제 서비스를 생성을 해서 조립해놓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이렇게 쓰시는 순간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빨간색이 빡빡빡 나왔어요. 타이틀이 없는데 타이틀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이틀 다 지워요. 타이틀이라는 건 다 지우시고요. 그 VO에다가 보드 부여를 집어넣자. 이거 타입이 틀려서 리플라이를 집어넣자. 리플라이 부여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리플라이 부여. 어차피 이거 나중에 고치셔야 됩니다. 그냥 타이틀 지우고요. 없는 타이틀은 지우고 저장하세요. 빨간색 다 없앴어요. 빨간색이 있으면 클래스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냥 실행이 안 돼요. 아시죠? 그래서 올인한 거는 주석 처리하든 삭제를 하든 둘 중에 하나씩 하셔야 돼요. 고치든 현재 그게 고쳐 일단 대충 고쳐놨습니다. 대충 고쳐놨고요. 되셨죠? 네. 그 실행은 요 위에 있는 거 라이트 때문에 라이트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컨트롤러. 컨트롤러 어디가 어느 컨트롤러가 있어야 돼요? 컨트롤러. 아, 지금 보드 리플라이 컨트롤러 와 있네요.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만드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디스패처 서블릿 갑니다. 디스패처 서블릿. 저희가 메인에 디스패처 서블릿 컨트롤러. 예,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가세요. 가셨죠? 가시고 이 중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컨트롤러 한 개 더 만들어 놨어요. 더 만들어 놨는데 프라이빗으로 여기서 안 쓸 거라서 프라이빗으로 보드 리플라이 컨트롤러를 만들었습니다. 컨트롤러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여기다가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요. 소문자 보드 리플라이 컨트롤러 이꼬로 뉴 합니다. 이꼬로는 그 다음 줄에 써주겠습니다. 뉴 합니다. 뉴 하시고 보드 리플라이 너무 길어져서 보드 리플라이 컨트롤러가 써야 되는데 안 나와. 뉴에서 저장해 놓습니다. 생성자 세미콜론 저장해 놓습니다. 되셨나요? 예. 어딘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저장이 되어 있어서 저장해 놓습니다. 미리 생성해 가지고 넣어 놓는 거죠. 얘네들은 한 번만 된다. 선언과 생성이 한 번만 된다. 됐죠? 생성해서 놓습니다. 됐어요. 이제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밑에 try catch finally 밑에 여기 보시면 서비스 메소드에서 여기 URL에 해당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URL 슬래시 보드면 이쪽으로 가라. 이해되시겠죠? 가라. 근데 여기다가 복사 붙여넣기 한 개 더 하시면 되죠. 케이스 만들어서 복사 붙여넣기 보드 슬래시 리플라이 슬래시 보드 리플라이 예, 가면 이제 일반 게시판 댓글로 가라 이런 얘기죠. 댓글 처리하는 대로 가게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는 보드 리플라이 컨트롤러입니다. 리플라이 보드 리플라이 컨트롤러 익스큐트에서 리퀘스트를 전달해서 처리하도록 만들면 된다. JSP가 나옵니다. JSP가 나와서 그 리플라이는 처리밖에 없어서 그 리다이렉트가 붙어가지고 어느 URL로 이동하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조립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연결은 다 해놨습니다. 이제 생성하고 조립하는 게 남아있죠? 생성하고 조립해야 합니다.